먼저 이 팔을 손목을 이렇게 위쪽으로 제껴주신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네, 쭉 뻗어주십시오. 오, 네. 아파요, 선생님. 네, 그렇죠? 네. 네, 많이 당겨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안녕! 시원해요. 네, 팔뚝 숙살 안녕! 하고 흔들어주세요. 시원하다. 펭귄처럼. 어머, 시원해요. 네, 안녕! 하고 쭉 흔들어주시고 한 10초 정도 흔든 다음에 자, 서서히 멈추고 나서 한 번 더 뒤로 쭉 올려주세요. 그렇죠. 아, 네,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. 으끌거리거리는 소리 나죠? 네. 자, 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를 버텨주시고 나서 네. 편안하게 어깨를 털고 위로 올려가지고요. 쭉 뒤로 넘겨주시는데요. 자, 이렇게 합장하듯이 만들어서 뒤로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쭉 넘겨서 네, 이 등쪽 근육을 이용해서요. 쭉. 팔을 쭉 넘겨주시고 이게 조금 힘드시면은 우리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옆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셔도 좋습니다.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 동작으로 한번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해보시니까. 저는 팔이 찌릿찌릿해요. 네. 아, 그렇죠. 지금 네. 제가 잘 되지 않는 거는 자켓 때문이에요. 아, 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자켓 네. 때문에. 아, 이렇게 하면은 이 근육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들 사실 네. 근육이 아니라 이 주부님들 일하실 때는 대개 이 팔뚝 위쪽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. 대부분의 주방일들이 손목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대부분 운동을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고 이쪽 림프선들의 순환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의 체조를 하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. 진짜로 이 운동 한 5분 정도만 하셔도 팔뚝이 2, 3cm 정도는 가늘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네.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쭉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주시고 네, 팔뚝살 안녕, 안녕 해주고 한 번 더 끌어올린 다음에 편안하게 합장을 하면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이게 한 번 이게 유독 아파요. 괜찮죠? 네. 자, 우리 시원한데요.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자, 음악 주시겠어요? 자, 하나 둘 셋 넷. 자,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하나 둘. 자, 쭉 한 번 더 올려주세요. 네. 자, 좋아요. 자,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좋습니다. 어때요? 아, 시원하시죠? 시원해요. 아주 시원하시죠? 어때요? 좀 얇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? 네. 아, 가늘어진 것 같아요. 네, 저도 벌써 좀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수영자분들도 한번 네. 음악에 맞춰서 많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